멸치를 이용해서 마늘종 멸치볶음을 매콤하게 볶아볼게요. 마늘종은 먹을 크기만큼 그냥 한 입 크기만큼 잘라주세요. 청양고추 두 개 씨 발려서 이렇게 촘촘하게 썰어주세요. 홍고추 하나도 어슬썰기로 마늘 두 쪽 쫑쫑쫑쫑 썰어서 다져주세요. 곱게. 자, 먼저 달궈진 후라이팬에서 멸치를 달달달달 볶아주시면 되세요. 볶으시는데 그렇다고 너무 바싹 볶으시면 안 돼요. 비린 맛을 잡을 만큼만 좀 볶아주신 다음에 얘를 채망에 담아서 좀 털어주세요. 찌꺼기가 없이. 식용유 두 바퀴 반, 들기름 세 숟가락. 요 들기름이 들어갔기 때문에 불은 세게 하시면 돼요. 안 돼요. 중불에서 조금 더 약하게 여기 마늘 넣어주세요. 거품이 올라오죠? 이때 마늘종을 넣어주세요. 마늘종을 넣고 달달달달 볶으시는데 마늘종이 어느 정도 익을 때까지 볶아주세요. 그래서 어느 정도 익었을 때 양념을 할게요. 마늘종을 볶을 때에는 중불이에요. 중불인 상태에서 달달달달 볶아주시면 되세요. 매운 고추, 청양고추 넣어주시고 홍고추 넣어주세요. 마늘종 볶기 시작한 지 한 2분 정도 지났어요. 이때 물엿 두 숟가락 반 넣었어요. 요 진간장인데 마늘종은 간이 안 된 거잖아요. 근데 멸치는 간이 조금 있어요. 멸치마다 갖고 있는 그 염도가 농도가 좀 달라요. 그렇기 때문에 멸치가 짜다 싶을 때에는 요 간장을 조금 적게 넣으시면 되세요. 근데 지금 마늘종은 워낙 간이 안 돼 있는 거라 진간장 두 숟가락 넣었어요. 고춧가루 한 숟가락. 이제 기다려다 볶아주세요. 국물이 자박자박 조금 있을 때 멸치를 넣으셔야 돼요. 멸치가 요 자박자박 국물을 잡아먹어요. 제가 지금 물엿을 넣고 넣었잖아요. 그러면 물엿이 없을 때 올리고당이 들어가면 올리고당은 한 숟가락 정도에서 맞추시면 돼요. 왜 그러냐면 올리고당은 물엿보다 당도가 높거든요. 멸치가 들어가니까 자작했던 국물이 사라졌죠. 이게 멸치 속에 쑥 흡수된 거예요. 이것도 이제 마지막으로 때 넣어주시고요. 잘 뒤적뒤적해서 깨가 골고루 버무려지게. 마늘종 멸치 볶음이 매콤하게 볶아졌어요. 요 마늘종은 보시면 익었어요. 근데 아삭해요. 마늘종은 간장을 두 숟가락을 넣었어도 간이 쑥 배지는 않아요. 근데 마늘종에 간을 맞추면 멸치가 짜질 수 있어요. 멸치 간은 맞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멸치와 마늘종을 같이 집어먹으니까 마늘종의 간을 너무 세게 맞추지 마세요. 후다다 마늘종 멸치 볶음이 완성됐어요. 후다닥의 영상 보시고 한번 볶아보세요. 하시기 전에 구독, 좋아요, 댓글 꼭 눌러주고 가시고요. 자주자주 놀러오세요. 안녕히 계세요.